내일 또 어떻게 대비하면서 저희가 준비해야 할지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청원 FA님부터 어떤 종목 내일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조일 알미늄입니다. 네. 적어도 지금 시장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거나 수급적인 개선, 환율의 움직임 등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시장보다 움직임이 강하고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조일 알미늄은 분명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알루미늄 판재라든지 알루미늄 박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삼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박과 관련된 생산을 사실상 거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말 그대로 붐이죠. 붐이 이렇게 조금씩 불어오는 가운데 주가의 움직임과 기업의 실적 또한 매우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알루미늄 수요는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말 그대로 꺾이거나 전기차가 어느 정도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는 시점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그 수요가 크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비철금속협회에서 현재 대미 수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0% 정도 늘어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15~20% 정도 사이에 알루미늄 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지금 당장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의 증시 그리고 해당 섹터의 움직임만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은 신고가가 나오거나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과 상당 부분 역행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적어도 지금 당장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 관련된 소재가 되든 또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상당 부분 나아졌습니다. 2020년까지는 영업이익 기준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83억 원 그리고 올해는 더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약 50%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300% 이상 늘어났다는 것. 알루미늄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상당 부분 조정을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예전 2020년 유동성을 크게 이렇게 시장에 투입을 하기 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알루미늄의 판매 그것만으로도 판매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기업의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올 5월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때 무너지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회복이 된 게 아니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동사의 주가는 지금 충격이 있기 전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 2,8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그리고 올해 1월 4월, 5월, 2,8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근처에만 오면 계속해서 눌림이 나왔는데 지금 해당 섹터의 움직임이 좋고 시장도 조금씩 그래도 전과 같은 충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가격대를 돌파를 매우 강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연봉상으로 최고가는 지난해였는데 지금 해당 산업 자체가 여전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 토대로 저는 신고가도 결국에는 경신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3,750원 정도를 우선은 목표 가격으로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일 알미늄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장 마감할 때도 알미늄 관련 종목을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 내일 보시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한미 글로벌을 한 번 더 네.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이제 한미 글로벌 뭐 재료로 따진다면 현재 시장에서 단일 재료로는 650조라는 굉장히 큰 재료를 가지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의 대장이고요. 빈살만 방한이 11월 초에 이제 조율이 되다가 이게 연기가 되면서 굉장한 급락을 보여줬었으나 결국 뭐 이 네옴시티라는 재료 자체는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파한 가격대 구간을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죠. 오늘 또 새로운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11월 초에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방문 일정을 잡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었고 오늘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상향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한미글로벌은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지만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고 1차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2차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5파가 한 번 더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재료를 활용한 매매를 할 때에는 재료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네옹시티라는 부분은 결국 이번 11월 달에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한다라는 일정이 잡히면서 그 재료는 다시 한 번 더 부각되고 살아나는 부분이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시초가 공략 한번 노려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보신다면 현재 분봉상에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전고점 구간 뭐 33,000원에서 뭐 34,000원 정도가 될 텐데 이 구간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한 38,000원까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손절가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을 형성했던 25,5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살아있지만 어디까지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손절을 끊어내실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현 대표님은 한미글로벌 일단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취소가 됐지만 그래도 이 모멘텀은 살아있고 어쨌든 공사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기대해보자. 한 번 더 공략해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알려주셨고 이청원 FA님도 조일 알미늄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에 비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기 때문에 조일 알미늄까지 저희 내일 한번 시초가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